그 다음에 none of them are good customers. 뭔 소리야? 아, 뭔 소린지 써 있고.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이런 건 전체 부정이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그들 모두가 다 좋은 고객인 것은 아니다. 그들이 둘 이상이라고 치고요. Not all of them. 그들 모두 다 좋은 고객인 것은 아닙니다. Not all of them are good customers는 그들 모두 다 좋은 고객인 것은 아닙니다. None of them are good customers는 no one이란 뜻이기 때문에 no one of them. 그들 아무도 좋은 고객이 아니다. 전체 부정입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Not both of you are like children은 뭔 소리고? 이제 like의 뜻이 좋아하다죠? 오케이, not both of you are like children은 뭔 소리라고? 아이들 둘다 어린아이 같은 것은 아니다. 니들 둘다애 같은 것은 아니야. 그러면 둘다애 같지 않다면? Neither of you are my children. 이때는 is 안 씁니다. you기 때문에. 단수, 원래 neither of는 단수 취급하지만 you기 때문에 neither of you are like children. 너희들 둘다애 같은 거 아니야. 너희들 둘다애 같다는? Both of you are my children. 그래서 not both of you are like children은 부분 부정, 전체 부정? 부분 부정이다. 난 계속해서 2번. I do not always agree with I do not always agree with him. 뭔 소리고? 나는 항상 그와 동의하는 것은 나는 항상 그에게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I don't always agree with him. 그래서 부분 부정이야, 전체 부정이야? 그러면 전체 긍정. 나는 항상 그의 말에 동의한다. I always agree with him. I always agree with him. 전체 부정. 나는 항상 그에게 동의하지 않아. I always don't agree with him. I always never agree with him. 나는 항상 그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전체 부정. I don't always agree with him. 나는 항상 동의하는 건 아니야. 동의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 부정. 계속해서 3번. You know none of that. 너는 그들 중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넌 그들 모두를 알아. You know all of that. 너는 그들 모두를 아는 건 아니야. You don't know all of that. You don't know all of them은 너는 그들을 다 모른다는 얘기야. You don't know you. 내가 부분 부정 어떻게 만든다 했죠? not 뒤에 전체 긍정.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전체 긍정 앞에 not을 넣는다 했죠. 그거하고 그건 다르고. 그럼 다시. 나는 네가 그들 모두 다 모른다. You know all of them. You know all of them은 you don't know all of them하고 같죠.
그러면 너는 그들 모두 다 안다. You know all of them. 그럼 너는 그들 모두를 다 아는 건 아니다. 이라니까.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 뭔데, 여기서? 그래. 너 그를 모두를 다 아는 건 아니다라는 건 뭐겠어? 넌그 사람도 이번엔 둘인데, 넌둘다 아는 건 아니야. 여러 명이라서 보스 못 쓰니까 다 아는 건 아니야. You know, not all of them. 너는 걔들 다 알아. You know all of them. 넌 그들 다 몰라. You don't know all of them. You know one. You know none of them. 너는 그들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야. You know not all of them. 오케이, 갓도록. 오케이, 그래서 일단 히. He doesn't want any of them. 오케이, 뭔 소리고? 저 부분부정, 전체부정. 그래서 같은 표현은 wants none of them. He wants none of them. 너는 그는 그것들을 모두 다 원치 않는다. 그다음 Neither of her parents is alive. 뭔 소리고? 그녀의 부모님 둘다 살아계시지 않다. Okay, 그래서 같은 표현. Both of her parents are dead. Okay. 그래서 전체 긍정으로 바꿨죠. 근데 alive가 dead로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은 네. 그들을 좀 한 분이 살아 계시면? 아니 성가시 일본에 잠깐 한 것처럼 모두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Once not all of them. 그렇죠. He wants not all of them 하면 그것을 모두 다 원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자,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 Not every food looks delicious. 오케이, 그래서 food 셀 수. 적다. 그렇죠. Every 뒤에는 하루 영화. 알수 없는 Every day 셀 수가 없죠. 없는 건 아니에요. 할수 있는 말 동생. 알고 있어. Every의 의미 속에는 one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설명이 됐나요? 그럼 every 뒤에는 할수 없는 거. 아, one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없군요. One food, one water. Every는 one이랑 똑같은 문법에 적용돼야 된다니까? 의미는 모든 사람들, everyone이지만, every 뒤엔 무조건 셀수 있고 단수라고 했어요. every 뒤에 셀수 없는 건 절대 못 옵니다. each도 똑같은 문법이고요. every each 뒤엔 셀수 있고 단수 명사라고요. 그럼 푸드가 셀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왜 물어봤을까? 그럼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는 뭘까요? 푸드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없죠. 그러니까
Not all food looks delicious 라고요. 자, 바꿔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현재 시제로 이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hing is good. 부분 부정, 전체 부정.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건 부분 부정, 전체 부정. 그러면 nothing is good이 아니죠. Every 뒤에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좋다는. Everything is good. 이번엔 전체 부정. Everything isn't good. 근데 every는 everything is good, isn't good. 그러면 이거와 같은 표현이 뭐란 말이야? 이거라고. Not everything is good. 다 좋은 건 아니야. 자, 근데 모든 음식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는 Not all food is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나는 그들 둘다 좋아하지 않는다. I like neither of them. I like neither of them. 이게 둘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를 다안 좋아한다는. I like none of them. 그다음 나는 그들 둘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I 자, 난둘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를 만들려고 그러면 둘다 좋아한다를 생각하고 나서 해야 돼. 그럼 둘다 좋아한다부터 한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거 둘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I like both of them. I like not both of them. 됐습니까? 이거는 둘중 하나만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 like 데미로. 둘 다 안 좋아하면 I like neither of them. 둘일 때. 둘 다 좋아하면 I like both of them. 그 다음에 유명한 그림이 항상 비싸 보이는 건 아니다. A famous painting does not always expensive. Okay, does not. 항상 비싸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 famous painting. 여기 빈칸 하나 더 있어요. 보이다. 비슷한 문제 위에 있습니다. 자, 유명한 그림이 항상 비싸 보인다. A famous painting always looks expensive. 유명한 그림이 항상 비싸 보인다죠. 근데 유명한 그림이 항상 비싸 보이는 건 아니다는 전 부분 부정이야,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죠. 그럼 지금 전체 긍정을 만든 게 누구야? Always. 그럼 여기다가 not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Does not. 어, famous painting does not always look expensive. 이렇게 된다고요. 부분 부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유명한 그림은 항상, 내용은 이상하지만, 문법적인 학습을 위해서, 유명한 그림이 항상 비싸 보이지 않는다는 무슨 부정, 전체 부정. 그러면. 어, always doesn't look expensive. 항상 doesn't look expensive 하다고. 전체 부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예? 한 번만 더? 자, 이 책에 있는 내용만은 부족해서요. 오, 좋습니다.
이거는 좀 부족해 보이고. 자,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 Each, every, all, both 등이 부정어, 앞에 부정어가 오면 부정어 부분부정이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근데 each하고 every의 문법적인 내용 얘기했어. each하고 every 뒤에는 셀 수 있고 단수, all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또는 셀 수 있으면 복수형, all food, all children, all books. both 뒤에는 both 자체의 뜻이 내 안에 to가 들어있으니까 both는 복수명사랑 같이 쓰고 복수치고 하겠죠 일단. 근데 일단 not both, not both는 둘 다 뭐뭐인 건 아니다. 그래서 I know both of them 하면 나는 둘 다 안다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 do not know both of them 하면 난 둘 다 아는 건 아니다고 I know one of them이고 그 다음에 I know either of them 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I do not know either of them 하면 난 둘 다 모른다 이 뜻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all 모두가 뭐뭐인 건 아니다. I invited all of them 다 초대한 거죠. 근데 I did not invite all of them 하면 전부 다 초대한 건 아니다. 근데 I did not invite any of them 하면 아무도 초대 안 했다. 그래서 I invited, 자, not an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t any를 none. I invite none of them. 됐습니까? 다음, not every. every 뒤에 지금 body와 같은 단수명사 보입니다. 그래서 not every는 모두 다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everybody likes her 하면 전부 다 그녀를 좋아한대요. 근데 everybody does not like her.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not everybody likes her 해야 돼요. not everybody likes her. 모두 다 그녀를 좋아하는 거 아니다. 근데 nobody likes her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한다. Not every입니다, 이거. Not every의 완전 부정형은 nobody, nothing 등이다. 이렇게 되어있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요. 이것도 부족해 보이고요. 예,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Their reviewers are not all positive. 그래서 뭐 리뷰한 사람들이 모두 다 긍정적인 건 아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이 낮이 없다 치면 Their reviewers are all positive 하면 전체 긍정이죠. 근데 not all positive 하니까 부분 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every sleeve is not full. 미끄러진다고, 아, 미끄러진다고, 뭐, 이거는, 뭐, not every, 이거는 속담이라서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그 다음에 not both 하니까, I do not know both of them. 다 아는 건 아니다. 한 명만 알고 있다. 그 다음에 not always 하니까, 이제 항상 뭐뭐인 건 아니다. I do not always follow, you do not always follow my advice. 네가 항상 내 충고 따르는 건 아니다. 예. Yeah. Always? 아니, 이거 I do know neither of them 같은 뜻이에요? I know? 아니요. 둘 다, 그러니까 I know either of them. 오케이, 뭐 요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렇고요. 또 좀 더 또 만나보다 보면 익숙해질 거니까 너무 지금 모른다 생각할 필요 없고요. 알겠습니까? 예, 김다은 양이 잘 하고 있어요. 다른 학생에 비해서. 근데 딱 하나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을 엉뚱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have to do 같은 거.
그니까 have to do의 남넘 어떻게 된다? 아,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들 까먹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정법을 어떻게 할까? 잠깐만요. 가정법을 하고 갈까? 일단 2학기 때 해야 될 거. 일단 5과? 5과가 안 쓰이네? 1학기 때. 잠깐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